안녕하세요, 석구채널입니다. 저희는 어제 태백산에서 탐조를 끝내고 경북 울진에 왔어요. 여기 경북 울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쭉 동해안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항구마다 들르는 거예요. 항구마다 들러가지고 어떤 새들인지 보는 거죠. 여기 동해안 탐조에서는 볼 수 있는 게 크게 갈매기라 해양성 조류가 있어요. 일단 갈매기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해양성 조류가 되게 다양하고 멋있는 새들이 많아요. 문제는 얘네가 항상 바다 멀리 나가 있어서 육지에서 얘네들을 보려면은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필드스코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탐조를 할 거니까 보인다면 계속 보여드릴게요.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앞쪽으로 어디지? 아, 샀다 샀다. 오, 두 마리. 어, 여기 목에 흰색 이런 게 있잖아요. 해양성 조류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가지고 이게 무슨 새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난이도로 따지면은 이 동해안 탐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탐조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탐조? 바로 앞에 검은목 덩덩어리 있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저기서 왜 난리인지 이해했어. 뭐가 있다고요? 아비류가 몇 파도 있지 지금 치는데. 아 진짜? 그 라인에 딱 떠 있었거든. 하나가 저기 있다 나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파도 치는데 있다고요? 지금 막 말려 올라가잖아. 저쯤에 있어. 어디 저런 데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뭘 안 떠 있네. 어미 아비 할 때 그 아비 아니죠? 이 새 이름이 아비예요. 역시 해양성 조류라서 그런지 거리도 굉장히 멀고 관찰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 어쨌든 이 아비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일단은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가 없어. 여기야 뭐 새가 텅비었어 저기. 없어진 지 오래됐죠 뭐. 오늘은 하루 종일 이동만 하는 느낌이네요. 이득 새가 없냐? 새가 없어. 새가 없어. 여기 있어야 새우지. 그리고 뭐 여기 분설하기 전에는 고니가 엄청 많았다는데. 아 그리고 애초에 고니가 엄청 가까이 와있었어. 그것도 이제 하나도 없네. 경포호 새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특이한 곳이 있다. 이거 잠시만요, 이거 탐조대요? 탐조대야. 아니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지금 뭘 보라는 거지? 와 이거 엄청 잘 되는데? 다른 철새 도래지엔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여기 탐조대가 있으면은 맞은편에 길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생긴 게 없는 거지. 저기에서 저기에 사람이 있으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게 아무도 안 올 텐데. 심지어 망원경도 있네? 공짜. 여기 오면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의미가 없잖아 그 탐조대가. 주리가 내 눈으로 안 보이는데? 알겠다. 주리 있어? 새가락도 많이 있어. 어? 새 보시는 분도 있네? 새가락도 보이네. 한 마리? 아니 여러 마리 깝쳤어?
드디어 바다새를 좀 찾았는데 그 중에서 큰 재갈매기 조금 있고 개갈매기 조금 있고 그리고 유독 하얀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흰갈매기예요. 우리나라 동해안에 겨울에 찾아오는 대형 갈매기들 중에 하나인데 갈매기 무리가 수백 마리 정도 있으면은 거기서 한두 마리 있는 정도. 그리고 바위 뒤편으로는 흰줄박이 오리라고 하는 아마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오리들 중에 가장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진짜 예쁜 오리가 있어요. 영어로도 얘가 하얗긴 덕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검둥오리 두 마리도 와 있네요. 보통은 얘네가 항상 바다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가에서는 가까이서 보기 쉽지가 않은데 웬일로 지금 두 마리가 해안가 가까이 와가지고 운 좋게 좀 자세히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바로 앞에 새가락두라고 하는 굉장히 귀여운 돌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얘들이 새가락두가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예전에는 해파리 먹는 것도 맞고 항상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보면 보통 이게 파도가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데 이 정도로 가서는 그냥 찢어 나오는 것만한 추운 생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